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잽 시리즈 영상 일단 마지막 영상인데요. 앞으로 잽에서 추가되는 업데이트 기능들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오늘까지의 영상이 잽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. 맵 관리자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제 여러분들이 잽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맵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맵의 관리자로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맵 관리자는요, 맵 에디터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맵 관리자라고 보이시죠? 이 맵 관리자를 통해서요, 한 스페이스에 있는 여러 개의 맵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페이스와 또 다른 스페이스를 연결해 주는 거, 포털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 해주시고요. 지금 있는 공간은 타일욕과 테스트 맵이고 엔트리라고 되어 있는 이 에듀이너스 사무실이 또 다른 맵이죠. 이게 엔트리, 메인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맵이 엔트리에 딱 붙어 있으면 해당 맵이 입장하는 최초 맵이에요. 그래서 이 입장 맵은 스페이스의 기본 레이어가 되는 맵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삭제가 안 되죠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맵 관리자에서 이거 화살표 위로 되어 있는 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요, 같은 스페이스 내에서 여러 개의 맵이 생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저처럼 두 개, 세 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각 맵의 우측 끝에 있는 이 톱니바퀴 모양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이 수정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름을 순정한다거나 또는 비디오 레이아웃 우리 기억하시죠? 위로 할 건지 우측 할 건지 가릴 건지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비디오가 활성화되는 거리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. 비활성 거리. 그리고 기타 옵션 보이시죠? 모든 영상 기능 해제, 음소거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인베드 기능 제거하기, 링크로 방에 직접 접속하는 걸 차단하기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요. 그리고 비공개 메시지 하는 거 비활성화 시키기, 스페이스 배경음악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, 맵에 입장하면 알림 뜨는 걸 제거하기, 모바일 기기에서 조이스틱 상시 노출시키기 이런 것들까지 기본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새 맵까지도 추가할 수가 있고 삭제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맵을 포털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무한대의 크기로 여러분들의 맵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어떠셨나요?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, 게더타운이랑 정말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제가 이제 강사로서 이 잽이라는 플랫폼을 좀 공부를 하고, 또 저도 다양한 스터디와 또 교육을 하면서 이 잽을 조금씩 활용을 해보고 있거든요. 해보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는 너무 편하다라는 거, 그리고 현재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서버가 살짝 불안정하고 인원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브젝트라던가 배경이나 뭐 바닥과 타일들의 효과가 좀 많으면 좀 버벅거려요. 그런 게 좀 아직은 단점이고 보완이 돼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베타 버전이라서 모든 맵과 그런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브젝트들, 맵들이 현재는 다 무료인데요. 이게 유료로 바뀔 것 같아요. 이게 언제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유료로 바뀔 텐데, 그 바뀌는 상황에서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, 비용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들은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속도 같은 게.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는데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또는 컴퓨터 자체가 CPU가 좋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이게 바로 영향이 미칩니다. 근데 이거는 잽뿐만이 아니라 뭐 게더타운도 마찬가지고 제페토라던가 뭐 이프렌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잽이라는 플랫폼을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고, 또 더 특별한 점은 이 잽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오브젝트나 맵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료로 판매
판매도 할 수 있는 체계가 곧 마련이 될 것 같으니까요.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하나의 또 파이프라인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 잽시리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혹시 궁금하시거나 저 이거 해봤는데 좀 안 되는데요? 하는 것들 좀 알려주시고 또는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기능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해보시고 또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래 댓글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